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사이드 태클 방어와 아웃사이드 태클 방어를 배워볼 건데요. 인사이드 잡혔을 때 아웃사이드로 바꾸는 자세와 아웃사이드 잡혔을 때 인사이드로 바꾸는 그런 방법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죠. 아웃사이드 태클이든 인사이드 태클이든 들어왔어. 이 상태에서 머리 살려, 다리 살려. 다리 살리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거 지금 아웃사이드 태클이에요. 내가 인사이드 태클 방어가 자신 있다, 그러면, 자신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랫배를 한번 내밀고, 아랫배를 한번 내밀고, 머리를 안쪽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인사이드 태클 방어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반대로 아웃사이드 태클 방어가 자신 있다. 상대방이 인사이드를 잡았을 때,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아랫배 내밀고 반대로 바꿔서 아웃사이드 태클 방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MMA에서 케이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잡혔을 때 방어를 처음에 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방어를 좀 하다가 상대방이 넘기려고 할때 중심을 못 잡았을 때 아랫배를 내밀어서 빠르게 바깥쪽으로. 이 상태에서 또 아랫배 내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요런 방법으로 방어를 할수 있고요. 아웃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크롤이 잘안 되죠. 처음에 상대방이 다리를 꽉 잡게 되면 스크롤이 잘안 돼요. 처음에 스크롤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가 아웃사이드 태클 잘하고 싶다, 그러면, 아웃사이드 태클 방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상태에서 다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처음에 빼려고 하다가 다리를 주면서 상대방 옆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 등에 이렇게 얹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 등에 얹혀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백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리 주고 굴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인사이드 태클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아, 상대방이 아웃사이드 잡았다. 그래서 반대로 놓고 오버확을 껴줍니다. 이쪽 손으로 오버확을 껴주고 내 오버확 껴준 손으로 내 허벅지를 잡아줄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이 다리는 가운데 있으면 넘어가기 쉬우니까 바깥쪽으로 놓고 최대한 중심을 앞으로 하는 거예요. 중심을 앞으로 하고 상대방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내 다리가,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내 다리를 뒤로 빼서 스크롤. 끝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바꾸는 방법,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바꾸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다시. 모든 작업. 상대방이 아웃사이드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버티다가, 바꿔주면 돼요. 상대방 인사이드 잡았어. 버티다가, 아웃사이드. 바꿔주는 기술을 배워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있네. 예? 아니, 수영이 형.